오늘 그 종합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가시면 내가 정리하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를 다 총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일단 이제 선거는 공정하고 관리가 돼야 되고 그 결과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적어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거는 조작은 틀림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숫자적으로 해가지고 선관위도 초기에 인정한 게 63대 36이라는 숫자. 서울 경기 인천에서 63대 36은 그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비율이 63대 뭐 아래 소수 이하 부분은 생략한 63대 36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보도 자료로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조작이라는 거는 사실을 인정한 그런 내용이고 그건 사전 선거 얘기거든요. 저도 당일 선거에 비례할 때는 63대 36이라는 비례로 조작이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물 증거로는 이제 우리가 투표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걸어가 투표지를 확인했는데 투표지를 몽땅 다 바꿔치기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21대 총선거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선거고 그런 국회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그런 국회가 법을 제정을 하고 국가 예산을 다루고 뭐 각종 공직 임명의 그런 승인 절차를 다루고 이런 대한민국의 기능 자체가 지금 사실은 불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바로 이런 중요한 그 공직선거관리라는 기능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법을 그냥 부정하게끔 자꾸 법 제정을 바꿔주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가 부정선거를 가능하게끔 판례를 만들어줘 버리고, 이렇게 해온 지금, 지가 꽤된것 같거든. 적어도 4.15 총선 이후로는 거의 공 박사님도 보시지만, 전부 선거가 다 지금 조작되어 오고 있고요. 그 이전도 상당히 조작된 거 있는데 그 조작이 일어난 기전은 이미 법을 조금씩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당에서 이걸 관심을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하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전에는 그 적어도 컴퓨터 이런 데에서 양당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뭔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중간에 없애고 근데 그게 지적이 안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그다음에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가 이제 대한민국 현 상황이라는 거고 저는 사실 뭐 공직에 있지도 않고 그냥 변호사로서 선거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그동안 이제 판례를 검토를 하고 자료들을 보고했을 때아 이거는 너무 진짜 어떤 기초가 정직은 사회의 기초인데 이 거짓이 판치고 또 거짓을 가지고 잘 사실을 얘기하는데 잣대를 가지고 재더라고요. 그게 과연 유리하냐, 어느 쪽에 유리하냐. 이건 어느 쪽에 유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을 놓고, 그리고 또 증거를 가지고 확인되는 걸 가지고 그걸 묻고 덮고, 그 다음에 유불리를 가지고, 그거는 그 사회 기초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은 사실 뭐 좌파 정권의 그 폐해 엄청난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정권 교체를 해서 다행이지만,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존속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큰 많은 수천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한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뭐 아마 선거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선출된 사람이 책임 있는 지위에 앉아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단이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일은 또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증거들을 좀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만이라도 공유를 해주면 저는 그동안 이제 페북 활동을 3년 동안 이렇게 해오니까 그동안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인정해 주신 분 중에 검사장 하셨던 우리 선배님이 계셔요. 경희대 출신인데 경희대 출신 중에 사법고시가 옛날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분이 또 문재인 대통령 동기분이신데 검사장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계속 좋아요 하시고 댓글 아주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조용한 분이라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나서서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분이 인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도 인식하시고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은 전화를 해 주셔요. 선배 법조인들 대단하네요. 옛날에
정말 유명한 검사로서 이런 분들이 우리는 알고 있다, 알고 있고 지지하니까 계속 용기를 내달라고 이렇게 법조인들이 저도 이제 변호사들 이렇게 그룹에 뭐 한변이라는 그룹에 속해서 얘기를 하면 다들 점잖으시고 표현이 이제 알아도 그냥 입을 다무시거든요. 이런 이제 성격이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고 이게 나라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 용기를 내는 사람은 정안 되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알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알리고 또 저는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니까 교단에다가 이제 좀 알리려고 이제 최근에 좀 시도를 하거든요. 요즘은 뭐 기독교 언론에서도 큰 광고 내신 거는 공적인 기관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또 이제 교단에서도 기독교가 원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이런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이거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성경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도 뭐 뭔가 이걸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거는 확인을 하고 내가 진실을 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공병호 박사님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시고 책을 내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방송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걸 전부를 이렇게 나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이런 이제 우리가 명백한 사실은 좀더 이제 자기 한명한명한명 국민이 국민의 의무다. 뭐 제가 구라파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 작은 나라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몇 천만 되는 인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유럽 국가들은. 그런데 그 특히 저기 영국에 붙은 그 아일랜드에 가봤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60년대, 70년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죠. 시민들이 그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 작가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시고 막 광장에서 그런 토론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 정치가 성숙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건국된 지가 뭐 지금 70여 년 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어떤 카리스마적인 통치자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통치되고 그동안에 어떤 변혁 사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오래된 독재도 우리가 이제 내몰고 민주 시스템을 갖춰왔는데 진짜로 시민들이 전부 이렇게 이 정말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하고 이런 토론의 문화라든지 가서 그 지도자를 세운 특히 선거에 있어서 그동안 선거에 후보자들 세워놓고 보면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명해주면 그 사람을 가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들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당신네들한테 리더십을 주고 우리를 믿고 맡겼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국민 한명한 명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 나라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알리고,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이 증거들을 그냥 옆에다가 알려주고 설득을 구하고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 확인하자. 이런 일들이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정치를 논하고, 또 지도자를 세운 일을 논하고, 제도 개혁을 논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홍 박사님께서 이제 힘을 잃지 마시고, 좀 끝까지 한번 일을 해서 예. 해주시고, 저도 한국에서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웃들도 하시고, 뭐, 아주머니들이 정말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렵거든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길게 해도 이게 설득하기 쉽지 않은데, 아주머니들이 단순하게 나와서, 아, 이게 이렇다. 다리미로 이걸 표를 한번 다려보세요. 이게 어떻게 표가 이렇게 됩니까? 하고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주 설득력 있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나라가 변혁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 베네수엘라, 아름다운 나라고 그렇게 부유하고 정말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나라가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무너진 그리고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거든요. 필리핀도 우리가 유학을 보내고 필리핀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막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가면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화장실 가는데 그 뭐죠 위에서 계단으로 그냥 수직 그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화장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갔다 온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그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예. 제가 자, 굉장히 그럼 많이 이제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시간 좀 내주실 거죠?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예.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점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 방송하고 권변호사님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시면은 내가 이제 네, 마무리 저 방송을 좀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한 감사합니다. 6시 30분 정도, 몇 시가 예. 편하십니까? 7시가 그래도 한, 괜찮습니까? 뭐, 6시 반 6시 정도 반 하면 좋을 정도. 것 다음 같아요. 토요일 시기가 날 맞죠. 6시 반 정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